좋았어. 자, 이번에는 좀 독특한 걸또 해볼게요. 아, 요즘 앱 중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난데, 자, 이거는 아마 뭔가 느낌이 있으실 만한 사람들은 아실 만할 거예요. 이게 어떤 요즘 앱인지는 워크3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되게 오래전 요즘 앱이라 아마 기억 속으로만 아마 존재하는 것도 있고 할 텐데, 뭐, 어찌됐든. 아, 간단합니다. 저희가 플레이어는 세균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인물의 몸속에 침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보이다시피 여기 이렇게 이게 있죠. 몸속에 침투를 해서 이렇게 세포 감염된 세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포 감염된 세포를 통해서 자원을 얻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아마 제가 현재 잠복한 인물은 밥으로 되어 있네요. 자, 목표는 여기 이몸 전체를 전부 다 감염시키는 거가 아니고요. 이 인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뇌를 파괴시키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다시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병력들이 돌아다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우린 저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계속 훔쳐가는 거죠. 자, 일단은 아직은 안 들켜서 참 다행인데, 참고로 밥이 현재 지금 일하는 중막 이렇게 행동들이 적혀 있는 걸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슬슬 저 만들어냈죠. 이제 슬슬 기생충을 만들어 두도록 하죠. 자, 보이다시피 우린 지금 현재 싸우는 가닥이 보일 텐데, 이 가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의했습니다. 예전에 처음 했었을 때는 이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뭔가 좀 달라졌네. 자, 이 유체 기생충을 빨리 키우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수가 80인데, 이 인구수는 아마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200, 최대 인구수가 200으로 말이죠. 자, 라보솜이라는 저런 가끔씩 일꾼을 잡는 걸주 목적으로 하는 녀석들도 있어요. 자, 저런 거 미리 해치워두는 게 좋고, 그리고 무기 업그레이드는 자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의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자, 잘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것 같네요.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무리가 진화를 한 모양이군요. 자, 별단 일단은 성충 이제 슬슬 하나가 성충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슬슬 부화하는 것 같은데. 동맹이 공격받고 이렇게 됩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베스핀 간헐천이 고갈됐습니다. 베스핀 간헐천이 말라버렸습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누군가 일벌레를 짓밟고 있습니다. 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우리 적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간헐천이 고갈됐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간헐천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래저래 해서 일단 상충분은 이제 우리 겁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자, 이것도 슬슬 배워두고.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그 광물지대에 제출 광물이 없습니다. 대단하군요. 자,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곰팡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됐네요.
광맥이 고갈됐습니다. 누군가 일벌레를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인 가늘천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광물지대의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그 광물지대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늘천이 고갈됐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어? 왜 이게 안 되지?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 최대 인구수가 더 늘어났구나. 어, 이상하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하시오. 저 부드러운 남자.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베스핀 가늘천이 고갈됐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시간 낭비 말죠. 자, 세균이 생겼습니다. 동맹이 공격. 세균은 참고로 증식을 하죠. 언제든 좋습니다. 계속하시죠. 알겠습니다. 변이 완료. 데스핀 가늘천이 말라버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시간 낭비 말지. 모든 말은 자, 심장을 부숩시다. 아주 중요한 거지만 우리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를 없앤다는 게 굉장히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못 만들고 이거라.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변이했습니다. 계속하시죠. 언제든 시간만. 그렇게 하지. 나중 남자 계속하시죠. 이로. 누군가 일벌레를 짓밟고 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베스핀 가늘천이 고갈됐습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중이 고발됐습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변이 완료.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양팔에 동맹이 하나씩 공격받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적과 교전 중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는 거는 좀 더 뒤로 미루죠. 알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제 되네. 왜 안 됐었지? 자, 이 번시 비용을 줄이려면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모든 말해요, 베이비. 편해지죠. 대단하군요. 우리 저그가 편의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시간 낭비 진짜 부드러운 남자. 언제든 뭐든 말해요, 베이비. 자, 갑시다. 계속하시. 이러고 그냥 가기야. 자, 점점 증식하고 불어나고 큰일 날 겁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변이 완료.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누군가 일벌레를 짓밟고 있습니다.
병원 침대. 누군가 일벌레를 짓밟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중입니다. 모두 말해. 대체 부드러운 시간 낭비 말지. 언제든 좋습니다. 아이고 나중입니다. 계속 이러고 그냥 가고. 시간 낭비 모두 말해. 계속.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해. 아이고 나중에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 언제든지 모든 아이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요. 그만 믿으시죠. 이러고 그냥 계속하시. 시간 낭비 말지. 부드러운 남자들이 말해, 베이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스핀 가늘천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제 아마 특별한 게 아니면은 근처에 돌아다니는 애는 없을 겁니다. 에스핀 가늘천이 고갈됐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계속하시죠. 드디어 시작이군. 아이고 나 죽네. 그 광물지대의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냥 언제든 좋습니다.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역시 시간 낭비 말 계속하시죠. 광맥이 고갈됐습니다. 에스핀 가늘천이 말라버렸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광물 내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드디어 시작입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에스핀 가늘천이 고갈됐습니다. 에스핀 가늘천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에스핀 가늘천이 고갈됐습니다. 에스핀 가늘천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있는 광물들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스핀 가늘천이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래저래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밥은 세균에 잠식되고 결국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됐죠. 이렇게 그의 내는 결국 가득이었죠. 자, 이 유즈맵은 이런 식입니다. 아직은 초기 버전이라서 그다지 뭔가 특별한 게 없다는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만족합니다. 저는